오늘 도대체 어떤 요리를 또 먹길래 이렇게 재료가 많은 건가요? 오늘은 진짜 살벌한 식사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뭐냐면 오늘은 찹쌀 순대. 네. 아, 찹쌀 순대. 찹쌀 순대. 공기가 차니까 엄청 얇게 들어서. 오. 그럼 이 순대가 그 말로만 듣던 아바이 순대 맞죠? 아바이 찹쌀 순대. 아바이 찹쌀 순대. 순대. 아, 찹쌀이 주인공인데 찹쌀을 뺐을까? 아우, 중요하죠. 아바이 찹쌀 순대가 뭐냐면 시장민들이 와서 네. 아바이라는 이름을 그 뭐 달한 네. 거고 다 짬뽕이 됐어. 아. 왜 그러냐면 이제는 분단 국가로 이제 70년 네. 남아 살다 보니까 이 아바이들도 한국에 내려와서 북한식으로만 고집하면 한국 분들한테 판매가 안 돼. 입맛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요거 넣어 보고 요것도 넣어 보고 요것도 넣어 보고 하니까 네. 찹쌀에 당면도 들어가고 네. 이상하게 우리야 이 순서가 틀려. 이제는 짬뽕이 돼 버렸어. 네. 근데 우리가 탈북민들이 와서 하는 이 찹쌀 순대는 아직 변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야. 와, 오늘 그 오리지널 아바이 찹쌀 순대를 그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재료 한번 소개해. 아, 재료 이거 한 30분을 설명해야 돼. 아우. 오늘의 주인공? 주인공. 창자. 창자. 잘 선질된 창자? 이 네. 창자는 밀가루에 씻고 네. 또 뒤집어서 또 밀가루에 씻고 여러 번 씻어서 만드는 거고 요거는 선지. 네. 돼지 선지. 진짜 좋은 그다음에 거. 여기 보면 간이 있어요. 돼지 간. 우리가 순대랑 간. 먹을 때 순대 썰어 나오는 간. 또 주인공의 두 번째 주인공. 중요한 재료인가요? 그렇지. 아. 얘는 시래기. 시래기. 마른 시래기를 물에 푹 담갔다가 또 물에다 은근한 불에다 푹 삶아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부들부들하게 삶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 요거는 맵쌀. 맵쌀. 북한에서는 입쌀이라고 합니다. 입쌀. 얘는 찹쌀. 찹쌀. 차이점이 뭐예요? 아, 맵쌀은 뭐 시험 볼 때랑 찰떡 먹잖아. 아, 네. 그러니까 풀기가 강하고 네.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거 이런 게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제 자막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건 뭐 같아요?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말린 거? 호호호. 얘는 아니거든요. 약간 무슨 뿌리 같은데. 요거는 네. 대파 뿌리. 얘는 바로 방아풀. 방아풀. 방아풀은 이 깻잎과 비슷한데 네. 깻잎의 한 10배 정도의 향을 갖고 있는 산나물이에요. 아, 진짜요? 북한에는 이 산나물로 이 방아풀이라는 것을 된장국도 끓여 먹고 네. 고기 삶을 때 모두 이걸 들어가. 네. 이거. 드디어 대야에다가 들어갑니다. 다 이제 넣는 순서예요. 자, 요거 넣었으니까. 자, 얘도 이렇게 시래기 들어갑니다. 후. 청양고추, 고추, 양파, 또 숟가락으로 생강, 마늘. 여자들이 왜 오래 사는 줄 알아? 남자들은 일찍 죽잖아. 왜 오래 사는지 생강, 양파 이런 걸 많이 냄새를 맡아서 그래. 아. 자, 그다음에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렇지. 그래서 남자들은 빨리 죽어. 요리를 안 해. 담배와 하고 술만 먹으니까. 여자들처럼 생강도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도 요리하라 이거야. 오래 살려면. 자, 고기 들어갔어요. 자, 채소들. 채소들 이제 다 들어갑니다. 오, 진짜 듬뿍 들어간다. 네, 듬뿍 들어가세요. 네. 요거, 요거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어디 가냐면. 네. 자. 오오오오오 무슨 마법가루 같아. 오 이렇게 잘게 나오잖아요. 아. 속지 마 요거. 네. 요 정도. 아, 대충 요 정도. 그 아까 파기름. 말했던 파기름. 네. 그다음에 간장. 간장. 선지가 들어가요. 아. 선지. 어떻게 네. 넣는 거예요? 그냥 넣어 부는 거예요? 부어요. 부어요. 오. 자, 선지. 이거 뭐야? 이거 덩어리 뭐예요? 선지 덩어리. 피 덩어리. 응.
드세요. 버무리는 거예요? 버무릴 거예요. 이렇게. 그 소리 이거 좀 대대 갖고 있어. 맨손으로 비비. 그렇지. 간을 한번 볼게. 네. 이거를요? 간 딱 좋아. 이렇게 순대하는 사람들은 피 맛도 다 알아야 돼. 그리고 피 신선한 거 아닌 거 다 알아. 고기 쪘내가 나. 그러면 순대 맛이 틀려. 그래서 그런 건 안 사. 고기 피 맛을 보고 사요. 하긴 진짜. 자, 여기 우리 네. 이제. 오! 오! 한 두 번 하면 돼요? 계속. 그래서 그, 이거는 장갑 끼고 못 해. 모가지, 깔때기 있는데. 모가지? 모가지지 뭐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네. 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쑥쑥 집어 넣는 거예요? 이쪽 뭐예요? 여기 공기가 차니까 이렇게 눌러서 공기를 빼주고 이렇게 실로 이제 묶어야 되나? 그치 이제 이렇게 하고 쪽 빼. 네. 뭘 빼주라 그랬어? 공기? 공기를 빼주라 했잖아. 공기를 빼주고 이렇게 해서 싹 퍽 하고 공기가 나오지. 네. 자 잡아당겨. 잡아당겨. 당겨. 옳지. 당겨. 옳지. 이렇게 하면 되나? 살짝 해갖고. 오, 오,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통통하다, 이렇게. 엄청 통통하다. 통통하지. 네. 이렇게. 뒤쪽이 버티고 뭐야?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재미나, 아 재미나. 자, 쭉 밀어. 밀어 이리 밑으로. 어떡해요? 네, 이렇게 쭉 밀어줘. 콱콱 더 콱콱. 아 찢어질까 봐. 아니요 아니요. 옳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옳지. 이렇게 공기를 좀 올려서 네. 빼주고 이렇게 해서 쫙 공기 좀 빼주고 묵무구나 네. 그냥. 이렇게 자 숙제 됐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제. 그럼 이제 삶아야지요. 네, 삶으러 네. 가볼게요. 펄펄 끓는 물에 푹 담가서 기어 먹겠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그 찌기 전에 그 하얗던 그 순대가 지금 그 많이 보던 그 비주얼이죠 이게? 와 이모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터지기 쉽대요 찔 때. 진짜 어, 순대 만드시는 분들 보면 순대 만드는 공정은 괜찮아요. 그까지 거는데 찌는데 온갖 예민한 부분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솔직히 북한에서도 순대 찔 때는 옆에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재수 없는 여자더라고는 찌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가라. 이렇게 가. 이럴 정도로 오늘 너무 잘 돼서 하나도 안 터졌어. 안 터졌대요 하나도. 데리고 다녀요 계속. 자 한번 내가 뭔 좀 맛볼게. 진짜 맛있어. 먹어볼래? 간이 보이네요. 간. 아, 간이 보이네요. 내가 이거 간. 저희 이거 왜 안 찍어 먹죠? 찍는 거 없나요? 이거는 찍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뭐가 들어가냐면 김치. 김치. 아. 아니 왜 소금을 찍어 먹고 왜 간장을 찍어 먹고 아까 간 다 넣었잖아. 아우, 쌈장을 왜 찍어 먹어? 진짜 간도 넣고 소금도 넣고 아우, 다 넣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넣고? 와 진짜 그 당면 뭐 이런 거 들어간 것도 아닌데 꽉 차가지고 그다음에 너무 맛있다. 이 맛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또 있어. 뭐, 아까 방아풀. 방아풀 향기롭지.
그치? 나네. 시래기 맛있어요. 이게 약간 시래기, 깻잎, 그리고 아까 그 강아풀. 강아풀 요게 약간 어우러진 약간 그런 맛이에요. 향기다. 시래기 맛만 나는 건 아니고. 너무 맛있다. 그렇게 또 오래 걸려서 만든 보람이 있네요, 이게 진짜. 사 먹는 거보다 맛있지? 훨씬 맛있어요, 진짜. 돼지 한 마리에 내장이 60m예요. 60m. 그거를 한 번에 다 또 다 삶으니까 몇섯을 삶아. 이만한 광주리로 막 서너 개씩 삶아. 상상이 되는데 뭐? 그러면 동네 사람도 40가구라 그랬잖아 아까? 40가구가 시컷 먹어. 됐어? 아유 잘 돼서 좋다. 너무 맛있어. 치즈고. 저희 또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또 다음번 또 다음의 요리는 뜨덕국이라는 거예요. 뜨덕국. 이렇게 선으로 뜯어서 국을 끓인다 해서 뜨덕국인데 이제 뜨덕국이 왜 뜨덕국인지 우리 한번 다음번 요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서 맛있는 음식 방송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시라요.